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이모달 IT입니다. 바이모달 IT는 최근에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고 같은 어우스 2014년에 발표한 조직의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라는 용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통적인 모드1과 그리고 속도를 강조하는 모드2를 병행하는 기술 집약적인 조직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모드1과 모드2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접근법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의 형태가 하나의 조직에 집약된 형태를 바이모달 IT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모달 IT가 갑자기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오브젝트들의 배경처럼 이것도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된 모델인데요.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프라이즈 IT 연대를 보시게 되면은 IT 크래프트십, 크래프트십이랑 그리고 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현재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가 제시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전통적인 IT 모델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모다 IT가 고려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기존의 기술 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에서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초점이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기술력이 기술력의 마라토너에서 스프린터 시대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 바이모달은 이런 두 가지 사고가 모두 병행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기존에는 인력과 자산만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형태였다고 하면 여기에 디지털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기존에 하지 않았던 확장된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냉장고에 센서를 내장함으로써 자동주문이라든가 추천요리와 같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의 요구를 더 이상 전통적인 모델러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배경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캐짐이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신기술이 캐짐을 넘어서 가야 하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캐짐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극복 전략으로서 바이모달 IT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이모달 IT의 배경을 설명할 때는 디지털 비즈니스와 캐즈미 두 가지 오브젝트를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모달 IT에서 모드1과 모드2는 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1은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모드2는 속도를 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워터폴, ITIL은 모두1에서 그리고 애자일과 칸반, 대부업사와 같은 키워드는 모두2에서 연계가 될수 있습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제거된 IT 중심인지, 그리고 고객과 가까운 비즈니스의 중심인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주기도 월단위 혹은 일과 주단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인터 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시대를 마라톤으로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를 스프린터로 비유해 봤을 때 바이모달 IT라는 것은 이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고가 모두 필수적인 병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바이모달 IT에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써 주실 때꼭 들어가야 되는 용어는 매우 경험적 이고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적어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건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서, 이게 인프라나 운영에 있어서 병목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극복을 할수 있다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이모달 IT는 2017년 약 75%의 조직에서 역량은 갖추되 한 절반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우 경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이면 아무래도 후에는 좀더 쉽게 수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모달 IT가 적용된 사례로 대표적으로는 포드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는 핵심 개발 팀에서 위험이 강조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개발 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적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일트포스닷컴이라든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에서도 바이모달 IT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는 그러면 이게 관리 일교시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관리 1교시 형태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응용에서는 한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꼭이 오브젝트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디지털 비즈니스 그리고 바이모달 IT라는 이 오브젝트 두 가지를 앞서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ITIL이라든가 AI, DevOps, CD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경영과 크로스 도메인을 하는 관점에서 키워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